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김윤수입니다. 2017년 2회 2차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출풀이는 꼭 살펴봐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문제를 볼 텐데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좀비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좀비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의미를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요. 좀비 프로세스는요,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되었지만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 상태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자식 프로세스를 좀비 프로세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좀비 프로세스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회수하지 않은 종료된 자식 프로세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비 프로세스의 의미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탑 명령을 보시게 되면 상태 표시가 나옵니다. 상태 표시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R, S, Z 이런 상태 코드가 나오는데 R 같은 경우에는 실행 중, 러닝이라는 의미고요. S는 슬립 상태인 거고요. 이 Z가 좀비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정답, 우리 그 교재, 우리 도서에 이제 정답이랑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답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킬이니까 마이너스 9라는 번호를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비 프로세서의 아이디인 33182 되겠죠. 답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RPM 패키지와 관련된 명령어도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니까 디펜던시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삭제하는 것과 디펜던시를 무시하라는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디펜던시를 무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o DEPS가 되겠습니다. no DEP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no DEPS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쿼리, 질의를 할 때 사용하는 기본 옵션인 Q, 파일 이름을 지정해 줄 때 사용하는 마이너스 F, 이런 것들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5번을 볼 텐데요. 파일 스텝과 관련된 옵션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설정값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말 출제되고 있는 문제라서 꼭 기억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그 6개의 필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파일 시스템 장치명, 마운트 포인트, 파일 시스템 종류, 마운트 옵션, 덤프 여부, 무결성 검사 여부, 이렇게 6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우리 그 기출문제 해설이나 본문 내용을 참조하셔가지고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해서 외워볼 텐데요. 요 내용이 함께 떠오르시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총 6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 시스템 장치명. 두 번째, 마운트 포인트. 세 번째, 파일 시스템 종류. 네 번째, 마운트 옵션. 다섯 번째, 덤프 여부. 여섯 번째, 무결성 검사 여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볼 텐데요. 7번 문제가 중요한 것은 7번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연관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것들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로그인 실패를 기록하는 타입의 바이너리 타입의 로그 파일이라고 그랬죠. 실패, 로그인 실패. 예, 답은 B, T, M, P가 될 거고요. 이것을 확인하는 명령은 last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성공한 로그인 아이디, 그렇죠? 또 리부팅 이러한 정보들을 그 확인하는 저장하는 로그 파일은 무엇일까요? 예, W T M P가 되고요. 이것을 확인하는 명령어는 라스트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그 마지막 로그인 사용자 정보를 담고 있는 로그 파일도 있는데요. 그거는 last log 파일이고요. 이것을 확인하는 명령어는 무엇일까요? 예, 이것은 좀 특이하게 또 동일합니다. last log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함께 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출제되는 거고요. 1차나 2차나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번 문제를 볼 텐데요. 9번 문제를 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일단 정답부터 서 적어보자면요. CHATTR 예, Change Attribute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카이브 모드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기억해 주시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플러스 A가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I도 있고요. I도 있고요. 그 다음에 D도 있습니다. I는 뭐냐면요. immutable이라고 합니다. immutable의 약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추가나 변경, 삭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는 루트 계정도 삭제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D는 뭐냐면요. 덤프로 백업을 할 수, 그러니까 D 속성을 주게 되면요. 덤프로 백업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본문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은 플러스 A,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카이브 모드를 플러스 보태겠다는 게 되는 것이죠. 빼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당되는 옵션만 지정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는 등호로 표시하면 됩니다. 플러스는 기존에 있는 것에 더하는 거, 마이너스는 기존에서 제거하는 거, 다른 거 다 관계없이 오로지 설정하는 것만 지정하겠다. 그러면 는, 그러니까 등호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번 문제도 좀 우리한테는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10번 문제는 제가 이렇게 구두로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옵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CPIO 명령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CPIO 명령은요. Copy in and out의 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상 파일들을 복사하거나 하나의 파일로 아카이빙 혹은 아카이빙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출제가 되거나 보기 지문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 기출 프리집에 있는 주요 명령 옵션 또는 본문에 있는 활용 예시 등을 참조하셔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을 볼 텐데요. 12번은 또 마찬가지로 일단 답부터 적어보자면요. 192.168.0.5의 네트워크 주소로 가는 클라이언트들하고 했으니까 슬래시 24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될 거고요. 1번 같은 경우에요. 그렇죠? 이렇게 지정하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요. 루트 사용자거나 읽기 쓰기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2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루트 스쿼시가 될 겁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로 루트 스쿼시가 될 겁니다. 루트 사용자 권한 읽기 쓰기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노 루트 스쿼시. 스쿼시가 되겠습니다. 예. 즉, 로 루트 스쿼시를 지정해주게 되면 루트의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로 루트 스쿼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설정하는 다른 옵션이 무엇이 있냐도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 루트 스쿼시는 루트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것이고 루트 스쿼시는 루트 접근 권한을 거부하기 위해서 루트 요청을 노바디로 매핑시켜줍니다. 올 스쿼시는 클라이언트에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의 권한을 노바디로 매핑합니다. 그러니까 루트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ANONUID ANONUID 가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 계정의 권한을 할당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요 내용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스키드 프록시, 예, 별칭을 지정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설정 파일에서는요, ACL, 그 다음에 별칭, 그 다음에 옵션 값을 이용해서 별칭을 만들고 이 별칭을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ACL 별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데, 예, 특히 접근 제어를 할 때, 접근 제한을 설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 주시는데, 세부적인 설정 방법은 제가 구두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우리 그 기출프리집에 있는 해설 내용이나 이론서에 있는 예제를 참조하셔서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키드 프록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번을 볼 텐데요. 마찬가지지만 DHCPD 컨피그 파일도 DHCP 서버의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설정 파일이죠. 또 세부 내용도 많이 있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 역시 해설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왕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에 해당되는 옵션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주소에 영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레인지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도메인 네임 서버를 설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2번은 무엇이 될까요? 도메인 네임 서버스가 되겠습니다. 도메인 네임 서버스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 할당한 도메인명이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3번은 무엇이 될까요? 3번은 도메인 네임이 되겠습니다. 도메인 네임. 마지막에 게이트웨이 IP 주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될까요? 라우터스가 되겠습니다. 예, 예문을 통해서 이 정도만 살펴,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통해서는 이 정도 내용을 봤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옵션이 더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꼭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번 문제를 볼 텐데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슈퍼데몬 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정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구두나 요 이제 강의를 통해서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우리 교재나 그 다음에 기출풀이, 그러니까 이론서나 혹은 기출풀이에 있는 해설을 참조해 주셔서 슈퍼데몬의 주요 설정 파일들을 설정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고요. 그 중에서 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뭐 10개가 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암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반복해서 좀 살펴봐 주시고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